프로듀스 101. 뜨거운 화제성을 자랑하며 IOI, 101 등 인기 아이돌들을 배출한 엠넷의 유명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이 아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101 맞죠? 101으로 많이 101입니까? 네. 101인 줄 알았어요. 101이 조작 논란에 입수했습니다. 지난 19일 네 번째 시즌의 마지막 무대가 방송되며 데뷔할 11명의 멤버가 확정됐는데 방송 직후 팬들의 투표 조작 의혹과 함께 거센 항의를 받게 된 것. 공개된 1위부터 22위의 득표를 보면 조작 의혹의 논란이 발생한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이날 1위와 2위의 표차는 29,978표. 그런데 3위와 4위 그리고 6위와 7위도 똑같이 29,978표 차이가 나는 것. 이 같은 표차가 무려 5번이나 반복됐다는 거예요. 수많은 팬들이 무작위로 투표를 하는 상황에서 누가 봐도 표 차이가 5번이나 같다는 건 수상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게다가 득표 숫자 역시 1위부터 2위까지 모두 7,494.442의 배수라는 것. 그러네요. 이렇게. 이 같은 숫자 조합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은 수학적으로 0에 가깝다며 투표 결과가 사전에 이미 프로그램화돼 있었다는 주장. 이에 팬들은 제작진을 사기, 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로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인데요. 이에 제작진은 득표율에 따라 환산된 득표수가 잘못 공개된다면서 순위에는 변동이 없다고 해명을 했지만 논란은 여전한 상황입니다.